안녕하세요. 온초 갤러리입니다. 오늘은요, 종이 가방에 특별한 사람을 위한 선물 백을, 종이 백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오늘 써야 될 붓은체가 이 가방이, 종이 가방이 굉장히 큰 겁니다. 굉장히 큰 건데, 그래서 붓을 백붓으로 쓰고요. 생화수목화 꽃그림을 그릴 겁니다. 자, 꽃그림은 이게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인 것 같은데, 이 부분에 꽃을 크게 그리고요. 특별한 사람을 위한 선물 종이 가방이 되겠습니다. 자, 색깔은요, 호분 쓰고요. 연지 쓰고, 그린, 약엽에 먹물을 쓸 것입니다. 자, 이게 한번 보여드리고 있으면, 아니, 보여드리고 있는 물감은 호분에 연지를 쓰고 있고요. 자, 백붓을 쓰고 갑니다. 어떻게 그릴까요? 자, 물감은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일 수 있도록. 자, 화면상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물감을 많이 쓰겠습니다. 끝에 연지색을 다시 쓰고, 자, 이쪽에 와서 붓 쓰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, 잘 봐보세요. 어디서 연결을 하고 어떻게 붓을 꺾어서 가는지. 물감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붓을 또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. 큰 꽃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납작한 납작붓을 쓰고 있습니다. 납작한 붓을, 자, 진하게 칠한 부분이 이렇게 옵니다. 자, 연결을 해주고.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. 자, 이렇게 해놓고요. 자, 큰 꽃이 하나 보이죠? 먹을 조금 쓰고 있습니다. 다시 먹물을 좀 쓰고요.
물이 많이 튀어나왔네요, 밖으로. 자, 또, 그 다음 다시 하나 꽃송이를 또 그릴랍니다. 또 잎을 약엽색을 쓰고 목물을 좀 쓸랍니다. 모서리를, 붓의 모서리를 사용하고 갑니다. 모서리를 사용하고, 자, 오늘은 제일 납작한 붓, 지금까지 그 꽃그림 그린 것 중에 붓을 납작 붓백붓을 쓰고 있습니다. 자, 해놓은 다음에 제가 노란색을 쓰고 특별한 사람을 위한 선물 종이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있습니다. 다음에 먹물입니다. 이렇게 꽃을 한 송이 그렸고요.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제가 감사합니다. 이 내용을 써보도록 하려고요. 특별한 사람을 위한 직접 꽃그림을 그리고 선물이 들어가야 할 종이 가방을 오늘 작업을 해 보았는데요. 자, 멀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른쪽 사이드에서 사이드 밑에서 꽃그림을 그렸고요. 가방은 이렇게 한번 세워 보면. 제가 한번 세 번 손으로 할래니까 잘
제대로 모양이 안 보이네요. 자, 이렇게 생긴 큰 가방이랍니다, 여러분. 혹시 요즘 이렇게 크라프트지로 아무 글자가 쓰여지지 않는 그런 종이 가방들이 있잖아요. 내가 어느 특별한 사람한테 선물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직접 내가 그림을 그려서 마음의 성의를 표현하는 내용을 쓰셔도 좋고, 아니면 내용물 안에 메모를 하셔도 좋고 그러겠지요. 그래서 저는 오늘 가방 그 표지라 그래야 되나요? 밖에다가 제가 꽃그림을 그리고 글을 한번 써보았답니다, 여러분. 큰 붓으로 했고요. 자, 이건 제대로 모양을 잡아서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